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운 엽떡전골이에요. 제가 그동안 엽떡전골을 해 먹을 때좀 이렇게 그냥 착한 맛에다가 조금 달달하게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맵게 먹을게요.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요 캡사이신 소스 있죠? 이것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캡사이신의 매운맛 말고 다른 고추의 매운맛을 느끼고 싶어서 국내에 고추 바사삭 순살을 시켰고요. 오늘은 엽기 떡볶이를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진짜 오늘은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실 거고요. 오늘 되게 매운 걸로 스트레스 풀고 싶은 날이라 또 불금이니까. 자, 일단 엽떡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엽떡은 색이 진해요. 어우, 야. 벌써 색부터 걸쭉하고. 색부터 걸쭉하고요. 자, 근데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 잠시만요. 라면사리 넣어야 돼갖고 물좀 넣고요. 이것저것 또 넣어야 되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절반이 된다고. 근데 아까 그거를 진짜 저도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풀고 싶어서 글로 쓰다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저와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시는 제 슬픔을 같이 나눠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진짜 슬픔이 절반이 아니라 진짜 200만 분의 1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그 고추의 매운맛. 매운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고추의 매운맛도 느끼기 위해 고추 바사삭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세지가 좀 부족하니까 칼집 그릴 비엔나라는 소세지도 넣어주고요. 엽떡 전골 파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제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속상은 한데 뭐 어쩌겠어요. 여기에다가는 요거 일단 대충 10개만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엽기떡볶이 시킬 때 튀김도 있죠? 김말이랑 야채 튀김이 들어가 있고요. 저속모드는 지금 30초로 해놨어요. 왜냐면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채팅창이 좀 마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도 매운 것도 매운 건데 맛있게 먹고 싶어서 치즈를 넣고 여기에다가 좀 매운맛을 볼케이노 소스로 추가를 할 거예요. 왜냐면 라면 사리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요거 넣으면 또 국내 그 볼케이노 치킨 맛도 좀 나겠죠? 맵겠다. 예, 오늘은 좀 맵게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면 사리 밑에다가 꼽아놓고 물을 좀더 넣어야 되나? 왠지 매운 거잘 먹는 아니면 되게 못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캡사이신 넣기 전에 치즈도 그냥 살짝 넣어주고 위보에 오늘 위보 안할 거예요. 오늘은 맵게 먹을 겁니다. 벤진 찾았나요?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치즈 좋아하나 봐요. 매운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치즈 넣는 거예요. 면이 밑에가 평평하니까 평평대로 넣을게요. 근데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속상한 게 그렇게 장난치신 분이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도 한분딱 올리니까 그냥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주셔서 아, 짓궂은 사람 참 많다 생각을 했죠. 마지막으로 캡사이신 쎄뺑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자, 한 방울이 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오늘은 진짜 매운 캡사이신 잔뜩 들어간 요. 그리고 일단 또 면이 살짝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생각해보면 위보호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고추삼치로 보호할 거예요. 왜냐면 고추삼치는 또 고추의 그 맛이 있으니까. 헉, 진짜 매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조금 먹고 이 매운맛으로 다른 그런 걸 잊으려고요. 고추참치. 그러니까 매운맛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고추의 매운맛도 있고, 뭐 캡사이신의 매운맛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매운맛들이 있으니까, 고춧가루도 있고. 아, 이건, 아, 이런 거 먹고 스트레스 풀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진짜로 장난치신 분한테 제가 이제 더 이상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댓글로 한 1000분 넘게 막 욕을 해주시니까. 달다. 벤츠님 평소에 짜게 먹나요? 조금 자극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 참치, 기름, 식용유인데, 그래서 맛있구나. 우리 식용유, 막 계란 후라이나 뭐 튀김 같은 거 할 때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 근데, 물론 돈도 되게 많이 있었고, 막 한데, 그것도 정말 속상해요. 왜냐면은 670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은 아닌데, 그것보다 너무 더 속상한 건 일단 그 안에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이렇게 폴라로이드 막 뭐 인생 사진 그런 거 찍은 것들도 있고, 그 지갑도 여자친구가 준 거라 너무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막 그 글을 쓰다가 620, 그러니까 제가 돈 장비 살라고 빼놓은 게 620이니까 620 잃어버렸다고 치고, 원래 50은 지갑에 있던 거고 해서 총 670인데 일단 620만 썼거든요. 해서 이렇게 공을 두 개를, 620에 공을 두 개를 더 벌어서 만 원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6억 2천이더라고요. 2018년도에 진짜 6억 2천 가자. 자, 일단 뽀글뽀글 소리. 아, 우리 매니저님들도 또 많이 힘 주셔서 고마워요. 자, 이제 다 이건 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사이신을 위에다가 뿌렸으니까 라면은 좀 이따가 먹을게요. 면이 좀 익을 때까지 더 밑에 냅둬야 될 것 같고요. 캡사이신을 위에 뿌려서 좀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섞어서. 그리고 다행히 치즈도 있으니까 좀 고소한 맛이라도 났으면 좋겠네요. 치즈 더 넣자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저는 요 고추바사삭을 되게 넣고 싶었던 게 이 고추의 매운맛도 좋아서. 그리고 맛있어요. 솔직히 국내 좋아해요.
이래서 다른 맛이, 이래서 다른 그 스트레스가 잊혀지나 봐요. 순간 머리가 맹해져요. 다시 한번. 와, 한 입 먹자마자 입에 침이. 많이 맵죠? 아니요? 전혀. 조금 매워요. 고추바사삭 시켜야 되겠다. 시키세요. 왜냐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불금. 한번.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집에 캡사이신 소스 있으시면 좀 넣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 그냥 고추예요. 왜냐면 안 바삭하니까. 그리고 요거 소세지 칼집 있다고 하는데 그냥 넣으니까 칼집이 잘 보이진 않고 흉터만 살짝 보이네요. 캡사이신 요즘 안 매운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게 님의 매운 레벨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런 야채 튀김에 양념이 싹 빼면 이런 게 진짜 매워요. 저 초대해줘요. 아, 여기에요? 안 돼요. 오늘은 다 제 겁니다. 요거 치즈랑 올라간 거. 아, 치즈 너무 좋다. 아, 치즈가 와. 그리고 떡. 네, 오늘 순살로 시켰어요. 고추는 고추바사삭. 오늘 왕주 아기 나왔던데. 맞아요. 그 왕주 아시죠? 왕주 오늘 순산했더라고요, 아기. 그래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렸길래 축하해줬죠. 축하해 왕주, 고생했어.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요소수 넣었거든요. 볼케이노? 맛있다. 여기에서 그 맛도 살짝 나요. 그 국내 볼케이노 치킨 그 맛도 나요. 어묵에다가 라면 사리 어떤 거 넣었나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넣었는데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못 봤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오늘 바로 경찰서에다 신고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미팅 시간 정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서울 올라가느라 못하고 뭐 내일 편집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애들이 해주는 것도 있고요. 김말이 그 다음날 속 괜찮아요. 우리가 술 먹을 때 다음날 생각하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초반이니까 괜찮네요. 국물 숟가락으로 먹어줘요. 괜히 읽었어. 저 채팅창 괜히 읽었어요. 와, 옥수수 콘 어딨나? 아, 네, 나 죄송해요. 아, 이거 깜빡했구나. 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또 넣어서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조금 그, 아니, 저도 맛있게 맵게 먹고 싶어갖고, 요거를 살짝만 넣을게요. 국물은 넣지 않고요. 요거를 좀만 뿌릴게요. 아, 이것도 초반에 넣었어야 되나?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았다 이제. 아. 그래, 국물 파 옥수수 콘 넣으면 옥수수를 씹을 때 되게 달고 고소해요.
나 괜찮아요. 뭐 올해 꼭 진짜 말도 안 되는 6억 2천이라는 돈을 벌어들면 좋겠네요. 의도치 않게 그런 돈을 써서 저도 캡사이신 더 넣읍시다. 그럽시다 오늘. 님들 오늘 캡사이신도 더 가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나중에 눌러주세요. 가자 오늘 한번. 그래 오늘 한번 가요 그냥.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그리고 지금 생방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7살 아들도 구독 눌렀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 구독자분들이 200만 되는 게한 2월 초쯤 되지 싶어요. 저 오크밸리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릴 때 타이밍 맞을 것 같아요. 와, 그 조금이 맛이 되게 강렬해졌어요. 아, 이거 옆에 일단 장식용이에요. 우리 싸울 때쟤 쌈자라는 친구 있는 것과 없는 것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일단 좀 든든하고 싶어서 일단 냅뒀어요. 장식품 이제 쓸수 있어요. 저기 아디다스 시계처럼.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이것저것 다 넣어갖고 먹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떡이랑, 그리고 튀김? 튀김은 뭐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일단 야채 튀김을 골라 넣을게요. 야채 튀김이 다 으깨졌나 봐요.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이거밖에 없네요. 요거랑, 그리고 어묵이랑 고추, 아, 고추 바사삭이요. 여기 있으니까 하나씩 겹쳐서 한 입에 꽉 차게 먹어달라고. 안 차요, 이거? 떡, 야채튀김, 뭐 고추 바사삭 치킨에도 이거 입에 안 차요. 어우, 근데 이거 먹으니까 감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계란 따위 안 먹습니다. 맛있다. 어묵국물 먹어줘. 아, 감사합니다. 님들 요구르트 안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고맙습니다. 아, 네, 천천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요구르트는 이제 이따가 먹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슬픔을 같이 나눠서 너무 좋아요. 냐뮤미니아, 고맙습니다. 진짜 2018년도 액땜 정말 제대로 합니다. 연초부터. 근데 님들 덕분에 너무 바로 금방 위로를 당했고, 아까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2시간 반 걸렸거든요. 노래도 안 키우고 갔어요. 그냥 이러고 2시간 반 동안 그때 노래를 들으면은 그 노래를 너무 싫어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 캡사이신을 좀더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아까 반절 정도 더 넣었으니까, 아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먹으면서 돈도 벌고 진짜 적당히 방송해라. 어, 그럼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막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그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오늘 한번 진짜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이거 좀만 시킬게요. 어우, 너무 뜨겁다. 아, 이 안에 기본적으로 엽떡에 모짜렐라 치즈는 들어있어요. 쭉쭉 늘어난 치즈. 이 와중에 캡사이신 더 넣으라는 사람 뭔가요? 제 스트레스를 더 제대로 풀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시죠. 아, 그렇게 먹어서 스트레스 안 풀리니까 좀 더 넣고 풀어라. 스트레스는 다 풀렸어요. 진짜 님들 덕분에 다 풀렸어요. 어, 소시지가 안에까지 뜨거워져서 좋네요. 저렇게 매우면 더 쌓이지 않나?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되게 먹으면서 님들 덕분에 더 풀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옥수수 한 입 크게 퍼먹어줘요. 아우, 이거 아까 좀 남은 거 한 입에 좀 크게 털어 넣어달라고. 아, 숟가락으로요? 근데 맛있어요. 엽떡 맛, 그리고 볼케이노 소스 맛, 그리고 맛을 더 자극시켜주는 캡사이신이 있고, 요 치킨은 특히 고추 맛도 나고, 막 소세지도 있고. 아, 그리고 그 지갑 뭐 쓸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지금은 아무런 욕심이 나지 않아요. 그냥 돈 꼬깃꼬깃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요. 한동안 와, 아, 요구르트 한입 먹어볼게요. 지갑 타진 맛이에요. 지갑 타지면 이런 맛의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와. 아, 그 맛이구나. 동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국물도 이거 캡사이신도 넣고 이것도 넣고 잘한 것 같아요. 그거 620이라는 돈 진짜 몇 달 동안 모은 거거든요. 그 돈이 막 저한테 어우 뭐 벤츠 정도면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 눈 아파. 진짜 진짜 짱 큰 거예요. 저도 진짜 몇 달 모은 거예요. 막 틀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엄마 용돈 드릴 거 안 드리고, 엄마 미안. 아우, 또
크게 후원 오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땀 좀 닦고 먹어야. 아 네. 그리고 저 지금 이 입술에 묻은 게 아니라 입술이 부어서 그래요. 밥은 옆에 햇반이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가야 되는데 오늘 바로 서울 일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식으면 더 매워지는 거 아시죠? 큰 요구르트 이거 일반 마트에서 구입했어요. 이거 멜 요구르트. 괜찮아요. 카드 정지는 시켰나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진짜 카드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막 CCTV가 되게 잘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카드를 썼으면 좋겠어요. 써봤죠. 뭐 얼마 쓰지도 못하니까. 전에 신전떡볶이 먹었는데 식도 긁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우, 저는 그냥 식도를 긁어내리다 못해 긁은 부분을 한 번 더 긁고 또 긁는 기분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저 이제 캡사이신은 더 못 넣겠어요. 더 넣으면 맛있겠죠. 네,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 근데 저는 지금 한계치를 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돈을 정말 필요하신 분이 주셨다면은, 진짜 급한 필요하신 그런 분이셨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입술이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보톡스 필요 없죠? 오늘은 생방이랑 유튜브 업로드랑 시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끝나고 바로 업로드 시킬게요. 죄송해요. 쿨피스 드셔주세요. 먹어주세요가 아니라 드셔주세요. 너무 그렇게 쿨피스 어디꺼야 도대체 이거. 동원 쿨피스 최고. 어우 좋다. 35님 고맙습니다. 오늘 입술이 두 배는 커졌네요. 아유, 매운 거 먹으면 원래 좀 이래요. 쿨피스 먹으면 더 맵다는데. 아 그래요? 아 저한테 일부러 더 맵게 먹으라고. 맞습니다. 벤츠님 립 몇 호? 저 립밥 그냥 립밥 써요. 뭐 쓰지? 저 한 4개 돌려 쓰거든요. 여기 남네. 여기는 립이 없는데 저 립밥을 한 4개를 돌렸어요.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주머니에 있는 거 써요. 와 진짜 이 방이 난방이 안 돼서 되게 춥거든요. 오랜만에 정수리에서 땀이 흘러요. 야, 오늘 땀 터졌다. 소매에 소스 묻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빨았어야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옷은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빨면 되니까.
입주착 때문에 숟가락으로 국물 먹어줘요. 네, 이것만 한번 먹고 먹을게요. 네, 이제 캡사이신은 더 안 넣을게요. 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즈니님이랑 또 영상 찍어줘요. 다음에는 누나 말고 강희 형이랑 같이 촬영하기로 했어요. 여기 소세지랑 떡이랑 라면이랑 근데 옥수수 때문에 맛있다. 사막의 식혜 같아요. 아, 이게 뭐지? 사막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같아요. 아, 네, 사막의 오아시스. 고추바사삭은 어딨나요? 이게 고추바사삭이었죠? 요것도 제가 위에 있는 걸 먼저 조금 집어먹다 보니까 먼저 먹었네요. 아, 지금 식혜 먹고 싶나봐요. 먹고 위장약 먹어요. 아우, 오늘 이거 먹으면은 제 위장도 좀 레벨업 할 거예요. 괜찮아요. 어, 근데 식감이 좋긴 좋다. 떡이 속 안 베리는데 저 되게 튼튼해요. 내장 미남이에요. 내일 아침에 구급 사투리 들리면은 벤츠님이 타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아, 병문안 와주실 거죠? 아니, 좀 웃기겠다. 이거 먹고 막 속탈 나갖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은 뭐 쪽팔려갖고 말이라도 하겠어요? 벤츠니 스포츠 싫어하나요? 아니요, 좋아하죠. 감기일 때 매운 거 먹으면 쇼크살. 진짜예요? 제가 지금 왜냐면 감기거든요. 아, 귀 아파. 뭔 개소리야. 매운 거 먹으면 왜 피똥이 나오냐. 안 드셔봤구나. 아, 그래요? 아, 아니죠. 그냥 놀리시는 거죠? 앤요, 그냥, 당, 일반 요구르트 맛이에요. 매운 거 먹으면 귀가 제일 뜨거운데, 벤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귀가 되게 따끔거려요. 근데 그냥 맵기만 하면은 저도 먹으면서 막 짜증밖에 안 날 텐데 맛있게 매워요. 아, 저 이거 버터. 오늘 부모님 기념일이라 밥장이 벤츠점, 아, 밥장이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런 진짜 뜻깊은 날. 그러니까 이제
밥장인이라는 데에서 드시려고 밥장인 벤츠점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벤츠점이라는 것 때문에 밥장인에 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좀 코팅. 일단 입을 좀 이렇게 기름지게 코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퍽 버터를 생으로 먹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버터가 생인지 냉동인지 그거는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꼬린 지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카레이싱 같은 거 바퀴 갈잖아요. 아, 좀 마지막 하나만 더. 다음에는 느끼 폭탄으로 가죠. 아, 뭐 이런 데다 봐 느끼하게. 아, 연진이 감사합니다. 오, 되게 처음 본 숫자네요. 2,451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오, 저런 뭐 이런 단위까지 선택이 되나요? 신기하다. 한 개인가? 아니요? 한 개는 아까 지났죠. 한 개는 한 3인 먹고 지났어요. 양념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깝잖아요. 밥도 이렇게 살짝 볶아갖고, 난 밥을 볶는다기보다는 비빌게요. 휘핑크림 와구와구 먹고 있다. 휘핑크림 짜 먹고 싶다. 지금이 매운가요? 부산 맨떡이 매운가요? 조로랑 상디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진짜 이 새끼. 얘는 한번 부산의 매떡이랑 싸워봐도 될 만한 것 같아요. 비계까지 아 그래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상훈이 감사합니다. 매우면 막 성질나지 않나요? 매워도 침착하네요. 그 사람이 되게 화가 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넘잖아요? 그냥 이제 깨우친 거죠. 사람이 그냥 정도 것까지만 매우면 되게 맵다고 하는데 지금 밥한 30초 정도 남았고 여기에다가 김가루를 넣어서 참기름을 먹도록 할게요. 맛있겠는데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매워요. 님들 따라 드셔도 되게 좋아요. 속상하다고 너무 먹게 맵다가, 아, 죄송해요. 말이 이상이에요. 속상하다고 너무 먹게, 너무 맵게 먹다가 속 베릴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은 치유가 다 됐어요. 님들 덕분에. 진짜. 마음이 치유돼서 다행이네요. 어우, 그럼요. 그게 제일 그거죠. 천만 배로 볼까?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100배만 해도 6억 2천인데 1천만 배로 그러면 얼마냐? 제 계산이 좀 느리네요. 네, 일단 말씀이라도 너무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김가루 조금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네, 참기름도 그냥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고. 이제 비빌게요. 김가루가 조금인가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 몰라요. 저 그냥 이제 김 먹고 싶어요. 살면서 이렇게 김이 먹고 싶던 건 처음이에요. 영님, 고맙습니다. 주유소 가요. 아, 오늘 서울 가는데, 뭐, 지갑에 카드 다 있고, 막 돈도 있고 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씨, 엄마한테 아침에, 엄마, 나 5만 원만 해갖고, 기름값 3만 원 넣고, 2만 원 톨비하고, 그러겠죠. 밥보다 김이 더 많네. 아니요, 생각보다 김이 너무 없어지는데요. 치즈 넣어주면 안 되나요? 네, 오늘의 치즈는 끝입니다.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생방하는 거 같이 와주셔서 또막 얘기해주시면서 많이 풀어주시고 막 힘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위조심하라고 그렇게 또 감사합니다. 겁나 맛있다 이거. 지금 지하철 옆인데 옆에 분들 벤츠 봐요. 어우, 혹시 마음에 드시면은 이어폰을 살짝 빼서 같이 들을래? 아, 옛날 CF였는데 옛날 텔레비전 CF 그거였거든요. 캡사이신 더너라고요? 참을 만큼. 아, 죄송해요. 한 입만요. 일단 제가 기미 벤츠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구. 김이 왜 김이냐면은 김을 처음에 이렇게 왕께 바친 그분 성이 김씨였대요. 그래서 김이거든요. 진짜 김씨 만세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김씨 성을 가지신 분들 고맙습니다. 님들의 선조 덕분에 진짜 제가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지금 마요네즈 안 넣어도 돼요. 딱이에요. 마요네즈를 넣으면은 어우, 깨 뿌렸나요? 아니요. 깨 깨가루. 내 깨가루. 어, 어디 갔지? 엄마 가져갔나? 진짜 없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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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깨 소금인데, 그냥 깨 짭짤한 그 소금이 아니라, 그, 깨를 이렇게 볶, 갈은 거예요.
입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눈이 좀 커져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은 뒷맛까지 되게 고소해요. 와. 동공이 풀렸는데 맛있게 먹어서 더 눈이 아파요. 저도 제가 되게 싫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 사람들이 속상하거나 그러면 입맛이 없다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턱 아파 보여요? 아니요, 저 턱은 되게 괜찮아요. 첫맛은 참기름 때문에 고소한데 그 맛이 요 깨소금 덕분에 씹어도 사라지지가 않고 더 뒤에 올라와요. 요거 깨 소금 먹고 이렇게 점심 때 드시면은 오후 일과 뭐 오후에 일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날 때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이 사이에 꼈던 게 딱 나오면서 툭 씹었을 때 근데 얘도 맵네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얘도 맵구나. 네, 요거 단무지입니다. 저는 그냥 대전 숲속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곧 있으면은 구독자 200만 명이네요. 그러게요. 조금 있으면은 진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나무 숟가락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 매운 거를 저 원래 되게 잘 못 먹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불닭볶음면 5개 먹는 것도 도전이라고 했어요. 네, 요거 아디다스 시계 200만 구독자분 이렇게 됐을 때 정모 할 건데 그때 이벤트 선물로 드릴 거예요.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영어로 채팅창 써주시는 우리 외국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죄송해요. 코를 한 번만 좀 이렇게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오크밸리에서는 정모가 아니라 그냥 그 이벤트예요. 그 오크밸리에서
자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는 정모전에 모이는 정모 이부 장모? 감기 싹 낫겠네. 어우, 감기가 뭐예요? 중국말 한 번만 해줘요. 여자친구가 팬이에요. 하우치. 뭐지 이게? 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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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우치가 중국말로 뭔가요? 네, 볼케이노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니하오가 그거 아니에요? 맛있다는 뜻이 하우츠래요. 하우츠 맛있다. 머리에 딱 진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세븐일레븐의 파는 그 특육개장도 네, 알겠습니다. 그거 혼자 촬영하는 걸로 해서 조만간 한번 해서 올릴게요. 아, 조을 호자를 한자 그걸 조로를 중국말로 하우치라고 읽구나. 중국집 중에 하우치 있는데 그 맛있는 중국집이구나 그럼. 아이 피 아파. 이제 위에 다니까 위에 입들이 진짜 아파요. 이게 아까 막 긁는 데를 뚫고 있는 것 같아요. 오크밸리에 관한 이벤트 공지는 조만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게요. 네, 오늘은 후식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강하게 자라야 되니까요. 오늘 엄청 화났나 보다. 엽떡도 착한 맛 먹던 사람이. 아우, 매운맛? 뭐 별거 아니네요. 님들! 저 지금까지 먹은 거 그냥 또뭐 그냥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돌좀 지난 제 조카 할인이도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라고 생각. 위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진짜 욕 엄청 할걸요 지금. 아, 쥐인 계속 이거 이씨 막 자꾸 이상한 거 내려보낸다고. 아, 근데 왜 님들이라고 하나요? 진짜 궁금해요. 야 라고 할순 없잖아요. 뭐 누구님 누구님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콜프씨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님. 자,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2일밖에 없었죠. 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정말 큰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잘 버틸 수 있게 같이 응원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막제 슬픔 모두 다 나눠 가져가 주셔서 저한테는 진짜 요만했던 그 슬픔이 진짜 만하게 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정신은 차렸으니까 몸을 좀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